온 편지를 자세히 읽기를 여러분 진화고사 철석심을 판단하며 결정된 뜻을 세워서 즐거이 초초하지 아니함을, 초초는 그냥 소홀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홀하지 아니함을 봄이니라. 이제 증시랑이가 이제 온 편지를 이제 자세히 읽기를 이제 여러 번 하고 나니까 그 이제 쇠와 돌과 같이 그렇게 이제 굳은 마음으로 이제 판단해 있고 또 결정된 의지를 세워 가지고 즐거이 그냥 소홀하지 아니함을 봄이니라.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철석같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견성해서 이제 일 마치겠다는 그런 아주 굳은 의지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다다해서 나벌팔일에 이르면은 여기서 말하는 나벌팔일은 이제 죽음을 말합니다. 죽을 때가 이르면은 또한 능히 임자 노자와 더불어서 서로 겨루리니 그때는 우리가 이제 공부도 못하고 또 신심도 우리가 결여되어 있으면은 죽을 때 이제 염라대왕한테 심판을 받고 우리가 끌려가지만은 이렇게 굳은 의지로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확철대오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 염라대왕과 더불어서 서로 겨룰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된다. 다시 정문 안을 활짝 열고 금강왕 복음을 가져서 비로정상에 앉는다고 설함을 실지어다. 이제 그런 굳은 이제 철석 같은 마음과 결정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마 되지. 거기에다가 더 이제 우리가 속한 마음을 내 가지고 공부를 더 하겠다 이런 생각을 내는 것도 그것도 방해가 되니까 이제 그런 정안의 눈을 활짝 열고 금강왕 복음을 가져가지고 비로정상에 앉겠다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지 말아라. 내가 방해도우에게 일러 가로되 이 방해도우는 외도가 아니고 제가에서 이제 그 방해라는 말은 제가라는 뜻입니다. 제가에서 공부하는 이제 그 도우에게 일러 가로되 금시 도를 배우는 선비가 자못 속효를 구하고 그릇됨을 알지 못해서 속효를 구하는 그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죠. 이제 속히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속효심을 내면은 그 자체가 공부에 방해되고 있으니까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그런 속효심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속효를 구하고 그릇됨을 알지 못해서 도리어 이로되 일 없이 인연을 들어가지고 고요히 앉아 체달에 연구해서 헛되이 시광을 지내 가는 것은 몇 권의 경을 보고 또몇 마디의 소리로 부처님을 염하며 불전에 많이 예배해서 평생에 지은 바 제업을 참회해서 정요로이 염라노자의 수중철본을 면하는 것과 같지 못함이라 하나니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소인이라. 그래서 이제 혹은 이제 이르기를
일을 덜고 또 인연도 들어가지고 고용한 데 앉아가지고 체달하려고 이제 또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몇 권의 경을 보고 또 염불도 하고 불전의 예배도 하고 그래서 평생에 지은 바 죄업을 이제 참회하고 염라대왕의 이제 수중에 있는 철봉을 면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의 소행이니라. 이제 도가자류가 이제 이 도가자류는 이제 도교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도가자류가 온전히 망상심으로 해의 정기와 달의 그 빛을 생각해서 진영로를 삼키고 길을 먹더라도 오히려 능히 형상에 머물어서 세상에 주해가지고 찾고 더운 핍박함을 입지 아니하미온 하물며 이 마음 이 생각을 돌이켜서 온전히 반야 중에 둠이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도가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그 망상심으로 해의 정기와 이제 달의 빛을 이제 생각하고 또 노을을 삼키고 길을 먹더라도 오히려 이제 그 춥고 더운 것도 피할 수 있는데 하물며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온전히 반야 가운데 두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야 거기에 비교할 게 있겠느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도교는 이제 그 신선되는 공부인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이제 그 길을 돌리는 거. 근데 혹시 이제 도교에 대해서 간혹은 이제 이런 기 돌리는 공부하는 스님을 가끔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그분들 얘기 들으면은 이제 상당히 자기는 경지에 가 있다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이 기 돌리는 것으로 또 공부를 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그런 이제 스님들도 가끔 봅니다. 보는데 노스님 가운데 들어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 돌리는 것은 이제 도교에서 이제 신선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하는 이제 그 공부가 이제 세 가지인데 기를 돌려서 이제 옴기법이라 해가 기를 돌려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그 경락의 기를 돌리면서 공부하는 방법하고 또 이제 남녀 간의 이제 방중술로 또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진시황이 이제 불로초 찾아 보내듯이 무슨 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불로 장생하는 그런 공부를 도교에서는 이 세 가지를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내가 본 스님들 가운데는 이제 이 뒤에 두 가지 하는 분은 없고 기돌림이성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혀 이제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간혹 이제 단전을 하면서 기돌리는 분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전도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전이 이제 그 태식법인데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서로 어머니 그 배꼽으로 이제 서로 호흡한다고 해서 태식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태식법은 불교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단전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원시 불교에서 호흡하는 법을 이제 하는데 그거는 단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원시 불교에서 하는 그 안반수의경에서 하는 그 호흡법은 이제 숨을 깊이 쉬었다면 깊이 쉰 걸 관하고요. 약해 쉬면 약해 쉬 있다고 관하고 또 내품으면 내품는다고 관하고 들으시면 들으신다고 관하는 것이지 단전에 무슨 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호흡하는 거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단전에 기를 모아서 하는 이 공부 방법은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스님들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제 혹시 이제 그런 데 영향을 받으실까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단전은 불교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 태식법이란 말은 불교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이 얘기가 있기는 있어도 그 호흡은 관하는 것이지 단전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안반수의경에 보면 이제 호흡법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건 관하는 겁니다. 관하는 거하고 단전의 기를 모아서 호흡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전 호흡에 대해서는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단전 호흡하는 사람도 이제 그 춥고 더운 것을 면할 수 있는데, 우리 이 마음을 반야 중에 두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냐,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성이 밝고 밝게 말씀하사대 비교하건된 태말충이 곳곳에 눈이 머무르나. 태말충은 이 파리를 말합니다. 파리. 태말충이 어느 곳에든지 능이 머무르되, 오직 능이 불꽃 위에는 머물지 못하거든. 중생도 또한 그러해서 처처에 능이 반연호되, 중생들은 어떤 것이든지 다 반연을 합니다. 반연을 하는데 오직 능이 반야지상에는 반연하지 못함이라 하시니.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 얘기를 했던가 안 했던가 모르겠다. 위산 스님하고 이제 사행사제 되는 중읍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처소에 앙산 스님이 갔죠. 조카상자죠. 앙산 스님이 가가지고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읍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쉽게 이 얘기를 해주겠다. 육모난, 여섯모난 방이 있는데, 그 모마다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원수위가 하나 들어있다. 그래서 남쪽에 가서 부르면은 남쪽 문을 열고 대답하고, 북쪽에 가 대답하면은 북쪽 문을 열고 대답하고, 동쪽 문에 가서 부르면은 동쪽 문을 열어서 대답하고, 서쪽 문을 가서 부르면은 서쪽 문을 열고 대답한다. 그러니까 육문마다 다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 안이비설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처처에 능이 반년 안 하는데 없지만은 이제 반야상에는 반년 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앙산 스님이 이제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그 원수이가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잠잘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러도 대답합니까?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잠이 깊이 들었을 때, 이제 중국에서는 발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산자 두 개를 이제 산사나 그러면은 이제 원수이를 부르는 소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음하고는 다르겠죠. 우리 발음은 산산이지만 잠이 깊이 들었을 때 그러면 부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중읍 스님이 이제 법상에 앉았다 니리 와가지고 앙산 스님 손을 잡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의식이 반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반년 안 하는 데가 없는데, 능이 반년하지 못하는 곳이 반야에는 반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야는 아까 내가 원수이가 바로 이제 잠이 깊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인데, 앙산 스님은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중업 스님이 법상에 내려와서 앙산 스님 손을 잡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않느냐. 오직 능히 저 반야지상에는 반연하지 못함이라 하시니 진실로 생각생각의 초심에 물러나지 않고 자가심식이 세간 진로를 반연함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심의식이 세간 진로를 반연하고 이렇게 있는 그 마음을 잡아와서 이제 전부 밖으로 이제 반연하는 거죠. 그 반연하고 있는 마음을 잡아와 가지고 돌이켜 와서 반야 위에다가 이제 저제는 이제 저는 이제 겨룬다는 뜻인데요. 애써서 두면은 이제 그게 이제 도망갈라 하겠죠. 그러니까 애써 두면 둘지니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공부를 지금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화두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화두를 열심히 의심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비록 금생에 사모치지 못하더라도 명이 마칠 때에는 결정코 악업에 끌리는 바가 되어가지고 악도에 유량하지 아니하고 내 생에는 머리를 내어서 나의 금생 원력을 따라서 결정코 반야 가운데 있어서 번듯이 수용함을 이르리니 이것이 결정된 일이라 가히 의심할 것이 없나니라.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화두에 대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열심히 의심하고만 있어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금생에 이제 사모쳐가지고 확철되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생에는 틀림없이 내 원력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거는 결정된 일이니까 가히 의심할 것이 없다. 중생계 중의 일은 우리가 중생계에서 하는 이 일들은 말이죠. 너무나 다생급으로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배움을 착하지 아니해도 배우지 아니해도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와서 익혀가지고 익음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그 습관된 것이 이제 익었음을 얻으며 또 그 노두도 또한 익었음이 자연히 취해짐에 그 좌우에서 그 근원을 만나니 좌로 가더라도 만나고 우를 가더라도 그 근원을 만나니 모름지기 버려둘지어다. 그거를 뭐 따로 없앨락하고 따로 무슨 놓킬락하고 이런 일을 안 해도 된다. 왜 안 해도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화두만 둘면은 그 자체가 그것을 없애는 일이고 그것을 놓기는 일이기 때문에 따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버려두라. 그거는 버려두라. 실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공부할 때 망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망상을 없애려고 그러면 그것도 또한 망상이 되거든요. 그런 길에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 그대로 두고 화두만 둘면은 그 망상은 지절로 없어지니까. 그래서 망상을 없애고 화두를 들겠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런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혹 기도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망상이 일어나면은 망상을 없애려고 애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화두 드는 그 자체, 이제 염불하는 그 자체가 그 망상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출세간에 반야심을 배우는 것은 무시 이래로 등지고 어긋났음이라 겨우
지식이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이 사람을 듣더라도 자연히 이해해서 얻지 못하니 모름지기 결정된 의지를 세우며 더불어서 머리로 괴로움을 지어가지고 결정코 양립하지 말지어다. 이제 반야를 배우는 것은 반야는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공부하는 그 자체가 반야심을 배우는 겁니다. 반야심을 배우는 것은 무시이래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등지고 어긋나게 그렇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선지식이 이제 그 법문하는 것을 설사 듣더라도 자연히 이해해서 얻지 못하니 모름지기 결정된 뜻을 세우고 더불어서 머리를 괴로움을 지어가지고 양립함을 짓지 말아라. 그 양립하는 것은 망상이 일어났다가 안 일어났다가 계속 그렇게 이제 서로 괴로우는 거겠죠. 그래서 양립을 세우지 말지어다. 이곳에 만약 들어가서 깊은 것을 얻으면은 저곳은 배척해서 보냄을 착하지 아니하여도 이제 저것은 하는 것은 망상을 말합니다. 저것은 배척해 보냄을 착하지 아니하여도 제마 외도가 자연히 숨고 항복할 것이니라. 생처는 놓아서 있게 하고 이 생처는 반야심을 배우는 겁니다. 반야심을 배우는 것은 우리는 지금 설거든요. 이제 설어요. 그래서 그 선 것을 열심히 또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익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익어진 것이 또 놓아서 또 성그러지는데 뭐가 성그러지는가 하면은 이제 중생계 일이 이제 성그러집니다. 중생계 일이 성그러지니 생체는 놓아서 있게 하고 익은 것은 놓아서 성걸게 한다는 것이 정이 이것이 대민이라.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그 선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있게 하면은 또 그 있게 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생계에서 익었던 그것이 또 이제 성그러진다 하는 것이 정이 이것이니 일용의 공부를 짓는 곳에 칼자루를 잡으며 점점 힘을 덜물 느낄 때가 문득 힘을 얻는 곳이니라. 그래서 이제 생처는 놓아서 있게 하고 또 중생계 중에 익은 그것은 또 놓아가지고 설계하게 되면은 힘을 드는 것을 느낄 때가 문득 이 힘을 얻는 것이니라. 사기에서는 이제 이 힘을 얻는 곳을 이제 화두를 들지 아니해도 스스로 들리고 의심을 아니해도 스스로 의심이 되는 그 경지라고 얘기해 놨습니다.